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나라입니다. 오늘은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나라의 데일리 케어 방법 한번 공유해보고자 해요. 저는 민감성, 예민성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다 다르겠지만 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제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잘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유를 할까 하는데, 요즘 이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여러분 진짜 악질. 왜 악질이냐? 두 가지. 크기랑 이 성분 때문에. 크기가 정말 작아요. 우리 모공 크기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초미세먼지는 그보다 더 작은데, 우리 얼굴에 있는 모공 개수만 하면 2만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없이 그냥 외출했을 때는 그 미세먼지가 온전히 피부가 받아들이고 또 호흡할 때 혈액에도 녹아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 마스크 쓰는 거 저도 메이크업하고 쓰면 묻어나서 싫고, 그리고 저는 마스크 쓰면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래가지고 코에다 막 쓰고 막 여기 밑에다 내려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완벽하게 밀착시켜서 착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마스크 꼭 쓰시고, 저는 클렌징 제품을 좀 신경을 써요. 이거 약산성 클렌저예요. 그럼 이 약산성 클렌저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 피부가 한창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때는 피부에 딱 맞춰서 피부가 편안해질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피부 자체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으로 클렌징 제품을 바꿔주니까 피부가 좀 더 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집에서는 바이오더마 제품 쓰는데, 이거는 드럭스토어 가니까 직원분이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추천한 제품이래요. 닥터지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처제 꼭 손 씻으셔야 돼요. 손 씻고 클렌징 하셔야지 클렌징의 영단계가 손 씻는 거예요. 한번 이 클렌징 워터로 화장솜을 살살살살 문질러 주신 다음에, 클렌징 폼도 저는 요즘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고 있거든요. 닦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밖에 나가셨을 때도, 우리가 이제 외출을 자주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를 얼굴에 묻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건조해지고 땀이나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렌저, 워터 클렌저를 화장솜에 묻혀서 다이소 같은 데 파는 지퍼백에 들어 넣어서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이 좀 빳빳하다, 건조하다 그럴 때 닦아주거든요. 닦아주고 나서 바로 진정 보습기. 근데 민감성 피부한테 가장 적합한 순한 제품이에요. 향이 많거나 색깔이 예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쇼프제 아쉬워서 제품은 저는 집에서 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순하고 향료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면은, 크기는 굉장히 희귀하기가 좋아서, 우리가 핸드백이나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녀도 좋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이 피부가 좀 당긴다 싶으실 때 클렌저를 닦아주시고 두들겨서 A에 따라서 수분을 막 공급해주시면 피부가 더 촉촉하고 손건조로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찾아오니까 또 이제 봄철이 와서 날씨가 바뀌는 관절이 되잖아요. 피부가 가장 예민해지고 피부가 가장 이 주기를 막 겪는 시기예요. 땀으로 올라오시죠. 그럴 때는 여러분 막 이것저것 바르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주사 맞는 것보다 피부 그 자체로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 그대로 방치, 태양 깨끗이 하신 다음에 이런 티트리 오일, 저는 티트리 오일을 가장 추천해드리는데, 많이 바르실 필요도 없이 면봉으로 톡톡 하셔가지고 그 스팟 부분에다가 두들겨주시고 그냥 순한 수분크림 있죠? 발라주시고 수면하시면 그 다음날에 아마 많이 가라앉으실 거예요. 이것도 저만의 방법이고, 그리고 좀 일상에서 좀 습관적으로 하면 좋다 추천해드리는 거, 물 많이 마시고. 진짜 이거는 좋다, 뭐 나쁠 필요는 없지만 좋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 물 많이 마시는 건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효과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적반치를 빼주기 때문에 피부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만 많이 마셔도 피부의 안색이 좋아질 수 있고 피부가 막 윤기가 차오른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성분 자체가 80% 이상이 여러분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갈증 느낄 때 드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조금씩 많이 마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너뷰티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겉과 속이 같이 지켜줘야지 시너지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명품 화장품, 좋은 제품, 뭐 금을 바르고 해도 우리 몸 속 안에서가 피부 피로를 많이 느끼고, 우리 몸 안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써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 바르면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부터가 이너뷰티가 돼야지 피부가 자체 밝아지는 윤광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추천해드리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 받으면 특히 여성분들,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요? 떡볶이. 떡볶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떡볶이가 피부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저는 이 현타가 오면 떡볶이 집부터 찾아요. 근데 이 떡볶이가 맵고 짜고 달고 게다가 자극적이죠. 피부에 악이. 저는 홍조도 있는데
떡볶이 먹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되게 굵어지고 부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떡볶이 드시지 마시고 우리 아침부터 일하면서 계속 굶고 밤에 떡볶이 드시잖아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배고프실 때마다 허기지실 때마다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스티커 젤리, 이거는 곤약 젤리처럼 이건 하나는 항산화 젤리고 이거는 콜라겐 젤리거든요. 제가 뭐 먹는 제품은 아니고 들고 다니는 게 좋아서 제가 사왔어요. 항산화는 여러분 몸이 산화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가 다 손실돼요. 그럼 바로 노화가 오죠? 그럼 옷도 피부 칙칙해지죠? 주름 생기죠?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식으로라도 항산화 젤리 생겨주면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하나가 콜라겐 젤리. 콜라겐은 여러분 요즘 이너뮤트로 한창 뜨고 있잖아요. 바르는 콜라겐도 있고 먹는 콜라겐도 있지만 저는 먹는 콜라겐 추천해드려요. 저는 집에서 주로 알약으로 콜라겐 섭취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까먹고. 근데 어떤 약이든 화장품이든 추천하는 질이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드셔줘야 돼요. 젤리 형태로 된 거는 맛도 좋고 일단 식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식 대용으로 콜라겐 젤리 드셔주시면 하루에 한 포가 1m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권장량이 1000mg이니까 이거 하나 쏙 빼셔서 떡볶이 생각나시기 전에 배를 채워주시고 먹으면서도 예뻐지고 있다 느끼시면서 드시면 훨씬 더 피부도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뭐 이너뷰티도 이야기해봤고 미세먼지에 대항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클렌저 방법도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여러분 쏙쏙 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페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케어 방법이라던가 저희의 또 비법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직장에서도 힘드시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람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건강에도 피부에도 첫 번째 좋거든요. 여러분 늦지 말자고요. 우리 맨날 예뻐져요. 여러분 버티세요. 행복해지실 거예요. 안녕.